자, 먼저 앞선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단국대학교 방준현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본인이 뽑히셨어요. 인터뷰하는 스타일로 스타로, 뭐 슈퍼스타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번 시합 열심히 하고 팀원들이랑 같이 힘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힘나게 열심히 안 하고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 아닙니다. 그럼 본인보다 누가 제일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없죠? 네. 없습니다. 본인이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솔직히 나태했어요, 오늘 플레이에서? 4학년에서. 아니,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얼굴 안 나요. 4학년에 장태성 선수. 장태성 선수. 자, 폭행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알았어, 편집합니다. 또 한 명 좀 나태한 선수 또 있었다. 누가 좀 나태했나요, 플레이 중에? 3학년에 누구요? 홍성영 선수.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본인이 제일 열심히 뛰신 건 사실이고요. 네. 자, 보통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각 팀별로 저희가 여러 팀을 맞아뵀는데 대학부 같은 경우 이제 여자친구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여기서 여자친구 있는 선수 있습니까? 많습니다. 좀. 아, 많습니까? 네. 그럼 왜 본인은 왜 없습니까? 아직 제대로 된 사람 못 만났습니다. 아, 제대로 된 사람 못 만났습니까? 네, 여기서 한마디 하시죠.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사귀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절대 못 사귄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태껏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사람 중에 사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 그 외에 나도 여자친구하고 만들고 싶다 있으십니까, 선수들 중에? 이쪽으로 나오세요. 앞쪽으로 나오세요. 앞쪽으로 좀 나오세요. 예. 들어와, 들어와. 자, 들어와, 빨리 와.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카메라 보시면서 크게. 1학년 함수연입니다. 아, 1학년? 네. 1학년이요? 20살 함수연. 20살? 네,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크게 얘기해주세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습니다. 네. 연상 좋아하시죠? 네. 연상, 아우 참, 20살 그래요. 럭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원래 단국대 유독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네. 학부모님들, 뭐 단국대 선수들 잘해주고 있습니까? 네. 학부모님들 먼저 단국대학교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단국대 화이팅! 자, 전혀 안 맞죠? 선수들이 한번 단국대 화이팅 하고 끝낼게요. 선수 한 번만 크게 해주세요. 자, 먼저 선창해주세요, 단국대 하면. 단국대! 단국대! 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방준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직접 한국전력 대기실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전력의 유이범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이 제가 대기실에 왔을 때 인터뷰 당담자로 모든 사람이 추천했어요. 이유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유 모르시나요? 혹시 네. 주변에서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왜 뽑으셨어요? 잘생겼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합니다. 그럼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뽑아주시죠. 지금 뽑아주시면 됩니다. 김나복 선수라고. 지금 바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빨리 불러주세요. 얼굴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얼굴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얼굴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럭비를 잘하십니다. 네. 얼굴적인 부분에서는요? 네. 얼굴, 눈썹이 매력 있습니다. 아, 눈썹이 매력 있으시다. 너무 작은 부분을 찝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히 봐야 매력 있는 게 좋은. 오래 봐야 매력이. 네, 오래 봐야지. 아, 자, 유범 선수 이제 앞에 경기 뛰었는데 이제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이렇게 시간 보내세요? 뭐 회복 위주로 하고 있고요. 뭐 리커버리나 이제 뭐 이런 거 기계로 이제. 아, 이런 거. 네. 제가 찍어드릴 수가 없는 게 상반신이 누드라서. 네. 찍어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 회복 위주로 이제 얼음물에 들어가서 이제 회복하고 이제 또 이런 기계 이용해서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만 지금 여섯 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제 좋아해서. 확실히 얼굴로. 네. 이번에 인터뷰에 뽑히신 게 확실하다고. 아, 느낌이. 네.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이제 만약에 이번에 7인제 럭비 대회 우승하면은 혹시 따로 뭐 세레모니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따로 세레모니 없고요. 네. 한 경기 한 경기 좀 겸손한 자세를 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네.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아까 보니까 응원단이 많이 왔잖아요. 네. 부러운 부분 없으셨어요? 부럽긴 한데 뭐 홈 어드밴테이지고 또 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부러운 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보니까 치어리더 분들이 춤추는 것을 많은 선수들이 관람하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혹시 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보셨죠?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누구랑 같이 봤습니까? 김남욱 선수. 아, 치어리더 있었어. 아, 전혀 관심을 안 두시는 선수들도 있는데. 제일 관심 많은 분이세요. 힘 흘리면서. 아, 진짜 못 봤어.
자,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분도 한번 네.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선수입니다.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 보신 적 없으신가요?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치어리도 진짜 못 봤습니다. 아, 치어리도 관심이 없으십니까? 네! 10초 잠깐 쉬었던 거 꼭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도 그럼 치어리더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이제 팬들에게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만큼 꼭 우승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희범 선수와 유희범 선수 맞으시죠? 제 순간적으로 깜빡했네요. 네네. 다른 선수들이 모양 많이 나와서 유희범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인천 남동 아시아대 럭비 경기장입니다. 2016 전국 7인제 럭비 대회 드디어 결승 토너먼트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현재 대한럭비협회 선수위원장 최재섭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제 조별 예선이 치러졌고 오늘 드디어 결승 토너먼트에 돌입하게 됐는데 그만큼 가려진 팀들끼리의 경쟁 확실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그렇죠. 예상됩니다. 첫 경기도 이제 상무와 현대글로비스의 경기인데 어제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창단 첫 대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네, 의외로 연세대학교가 강하게 나왔는데 대학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 첫 경기 보여줬고요. 네, 그 다음 포스코와도 7점 차로 졌긴 했지만 네.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상무와의 경기를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6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컵 준결승 2경기 그리고 플레이트 2, 3위전 1경기 보울 결승전 그리고 플레이트 우승 경기 그리고 컵 결승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컵 플레이트 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좀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럭비는 그 사실은 순위를 가리지 않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네. 모두에게 시상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디비전을 나눠서 컵 플레이트 볼 이렇게 경기를 나누게 됐고요. 그 각 조에서 상위 팀들이 컵에 올라가게 되고 중간 팀들은 플레이트, 하위 팀들은 볼로 해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앞선 오전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진표가 형성이 됐는데요.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볼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만 연세대학교가 33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세안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이제 볼 결승전을 앞두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선 컵과 플레이트 결정전에서는 지금 컵 그리고 컵 플레이트 준결승전에 상무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포스코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경기를 통해서 컵으로 올라갈 팀과 플레이트 결로 떨어질 팀들과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일단 앞선 휴식 시간 전까지는 상무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포스코건설과 한국전력공사,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세안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앞에 두 경기 이제 컵 준결승전 두 경기가 아주 빅매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아침에 경희대학교를 19대 5로 꺾고 결정전에 올라온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상무는 아무래도 어제 경기에서 세안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대학팀들 상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데미지가 적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선 오전에 한 경기를 치르고 다시 이번에 오후에 경기를 치른다는 점. 이제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떠한 부담이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글로비스가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1시간 4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쉬지 않고 다음 경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상무 선수들은 오늘 첫 경기를 현대글로비스와 상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대글로비스와 상무의 오늘 선발 라인업이 나왔는데 저희가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는 포워드의 장성민, 포워드 김성구, 포워드 김요한, 그리고 스크럼 하프 이석균, 백 이종가, 백 이재복, 그리고 백 정현식이 선발 라인업에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포워드 이용승, 포워드 노옥기, 포워드 박준영, 그리고 스크럼 하프 이병준, 백 남영수, 백 문정호, 백 박근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이 있다면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양 팀 모두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금 명실상부가 최고한 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상무에서는 사실 모두가 굉장히 강한 선수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경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굳이 꼽자면 장성민 선수 14번을 달고 나오게 되겠는데요. 네. 2번에 김선구 선수 그리고 이종갑 선수 10번에 그리고 11번에 정현식 선수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석균 선수도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그렇죠. 네, 현대글로비스에서는 이용순 선수가 국가대표 출신이고 이병준 선수, 문정호 선수 등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상무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의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앞선 경기에서 체력적인 소비가 이 평소보다 확실히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얼만큼 빨리 회복하고 경기에 빨리 들어오느냐, 빨리 페이스를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공격권, 공의 소유권은 현대글로비스가 가진 채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컵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승리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상무의 팩이냐 현대의 노련함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또 현대 선수도 굉장히 젊은 선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기 동안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남영수 선수가 킥오프로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경기 저렇게 10m 라인 이상으로 차내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규칙입니다. 남영수의 킥오프로 시작된 공격 이번엔 상무가 공의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왼쪽 측면으로 네, 이종갑 다시 선수죠. 한번 태클 네. 럭크된 상황. 자, 시작과 동시에는 확실히 양팀 선수들이 조금 탐색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장성빈 선수. 네,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 한 명의 태클을 이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 스피드 다툼. 이번에 태클이 들어왔죠. 럭크가 형성됐고요. 서포트 해주는 선수가 왔습니다만 수적으로는 현대가 조금 더 많습니다. 현대가 턴 오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무에서 현대글로비스가 공의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센터 쪽에서 페인트 동작. 다시 럭크가 형성되고요. 럭크에서 뒤쪽으로 내어줍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이용수 선수. 결국 7인제 럭비는 이 순간에 라인이 무너질 때를 가장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숫자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저렇게 모아놓고 선수들이 넘어졌을 때 지금 순간적으로 반칙이 나와서 상무의 페널티가 선언됐습니다. 네. 네, 현대 선수가 공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즉시 공을 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죠. 가지고 있었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소유권이 이제 상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시켜봅니다. 센터 쪽으로 검정 페인트 동작 이후에 왼쪽으로 자 태클이 제대로 들어왔죠. 럭크 자 다시 한번 중앙을 노려봅니다. 네, 저 라인을 한 번에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아놓고 그 다음 공이 빨리 나와서 그렇죠. 공격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상대를 유인시켜놓고 빈자리를 네, 보는 시선이 2대1이죠? 있는데요. 네, 그렇죠. 페인트 동작 좋습니다. 같은 편끼리 부딪혔고 그대로 상무가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주인공은 이종갑. 이종갑 선수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상무에서도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페인트 동작에서 현대글로비스 두 선수가 동시에 부딪히면서 공간이 비었습니다. 결국은 저 럭크에서 공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모자르게 됐고 2대1에서 패스가 연결됐으면 좋았겠지만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 공간을 재치 있게 잘 침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상대를 유인해내는 그 동작에서 좋았는데요. 자, 이번에 컨버전 킥은 아쉽게 빗나가면서 5대0으로 앞서 나가는 상무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컨버전 킥까지 찼는데 네, 5점만 득점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조금 컨버전 킥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이종갑 선수인데요. 네, 이제 결승 토너먼트로 가면서 이 2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수가 네.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킥들도 어떻게 성공하는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실 상무가 이 조별 예선에서 C조에 배치되면서 유일한 실업팀 고려대학교와 세안대를 맞이했었는데 트라이를 한 번밖에 내어주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조금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었거든요. 사실 좀 데미지를 덜 받았다, 이득이 네.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킥오프 한 공이 바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경기 중앙에서 프리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대에 다시 역습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 경기를 재개할 때 킥오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기세를 몰아서 자기네 볼로 따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상무가 다시 공격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렇죠. 게다가 양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실수를 줄여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공격권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 여기서 태클 다리가 잡혀 있습니다. 태클 좋았고요. 네. 럭크 네, 숫자는 이제 현대가 많습니다. 4대3이고요.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는 2대1이고요. 이제 패스를 자, 수적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태클이 이겨냅니다. 네. 라인 근처까지 트라이 성공이 선언됐습니다. 문종호 선수인데요. 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상무에서 제대하고 현대에 입단한 문종호 선수가 트라이를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상대편 수비수들을 유인했던 이 전략이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사이드에 몰아넣고 숫자를 더 늘렸고요. 2대1 패스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겠지만 네. 개인 기량으로 문정호 선수 그대로
돌파해서 트라이에 성공했습니다. 자 보시면 2대 1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 하나 갑자기 들어갈 수 네. 없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연속된 동작으로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즉시 놓지 않아도 그 모멘텀을 이용했기 때문에 트라이로 인정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그 빈틈이 약간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태클의 정확도도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컨버전 킥은 안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네. 네. 점수는 5대 5. 남영 선수가 시도를 했지만 네, 현대글로비스 성공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킥오프를 한번 잘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대가 과연 길게 찰 것인가 아니면 10m만 간신히 넘겨서 공을 경합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살짝 넘겼죠. 그렇죠. 이제 경쟁을 할 거예요. 지난 경기에서도 이 조별레센에서 네. 주로 이런 전략을 많이 썼는데요. 럭크. 네, 공중 경합 중에 상무 선수가 공을 앞으로 놓쳤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현대의 스크럼 공투이권을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 킥오프가 어떻게 본다면 15인제보다 7인제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15인제도 그렇고 7인제도 그렇고 공 소유를 얼만큼 오래 하느냐, 자주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킥오프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7인제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성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센터 쪽으로 돌아봅니다. 수적으로는 상무가 훨씬 많습니다. 럭크. 자, 현대 잘 모아놨고요. 뒤에가 업무를 보고 차는 척하면서 다시 그렇죠. 공을 돌립니다. 페인트 동작을 정확하게 써줬고 다시 한번 왼쪽을 노려봅니다. 아 지금은 조금 미스 플레이가 있는데요. 네 뒤로 놓쳤다는 심판의 사인이 네. 있었고요. 네. 다시 럭크. 네, 상무가 턴오버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 럭크된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했던 상무가 턴오버를 가져왔었는데요. 네, 경합 도중에 또 현대 선수가 공을 앞으로 놓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다시 스크럼 상무 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을 가졌을 때 최대한 공격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죠. 상대방이 소유했을 때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서 뺏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럭비의 공격과 수비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앞으로 스로우 포워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뒤쪽으로 패스를 해가면서 좌우를 많이 방향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방향 전환 이번에 왼쪽입니다. 한 명 잡아놓고 페인트 동작 위에 공간 네. 뚫었습니다. 그대로 단독 질주. 정현식 선수 선수가 없습니다. 정현식 선수 잡을 스피드는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하나고요. 네, 정현 선수가 뛰자마자 선수들이 거의 포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하프라인부터 약 50m 가까운 거리를 단독 질주 정현식이 트라이를 가져갑니다. 좋은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전반 종료 직전에 네. 네, 기세를 가져오는 훌륭한 돌파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또 종료 직전에 득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상대팀의 기선 제압할 수 있는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상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네. 네. 이번에 이종갑의 컨버전 킥은 성공하면서 점수가 12대 5가 됩니다. 네, 자 이 장면 좋았고요. 네, 아. 그 공간을 보고 침투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20m 정도 달린 이후에 따라온 사람이 없자 네 천천히 들어가는 네. 정현 선수가 정말 대학교 뭐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네. 스피드로 유명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공간을 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죠. 자, 빠른 스피드로 이제 태클이 걸려 넘어져 있는 수비수의 그 빈틈을 노려봤던 정현식의 트라이 그리고 결과는 12대 5 상무가 7점 차로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네. 7인제는 중간에 휴식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안에 많은 얘기들을 하고 네. 많은 또 회복을 빨리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직은 그리고 7점 차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나오는 한 번의 득점 찬스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7인제 럭비에서는 사실은 뭐 트라이 3개 차이 정도까지도 그렇게 큰 점수라고 네. 얘기할 수 없고요. 금방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득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7점 차는 충분히 또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득점이 많이 나오고 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장면 이런 것이 또 7인제 럭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7명씩의 선수들이 뛰다 보니까 그 큰 운동장을 7명이 다 커버해야 되는 네. 그런 그 체력적인 부담이라든지 공간적인 부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또 뛸 수도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15인제도 15인제만의 매력이 있다면 7인제의 매력은 역시나 스피디함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7인제는 간소한 형태의 럭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리지널 럭비는 아무래도 15인제로 네. 하고 월드컵을 하는 최고의 대회를 하는 것이고요. 7인제 럭비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채택된 종목입니다.
자, 2016 이번 리우 올림픽에 92년 만에 럭비가 복귀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쉽게 이번에 본선 티켓을 따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7인제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이 7인제에 맞게 성장하게 된다면 충분히 다음 올림픽에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올리기 네. 때문에 일본이 자동 진출을 한다면 아시아에서 1등 혹은 2등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킥오프 중요합니다. 첫 번째 킥오프 중요합니다. 상무의 킥오프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네, 높게 잘 찼고요. 10m를 간신히 넘어갔고 경쟁합니다. 네. 자, 시영코 가져왔습니다. 상무 좋습니다. 하지만 센터 쪽에서 패스미스 턴오버 됐습니다. 럭비에서는 이런 턴오버를 빨리 기회를 살리는 것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역습인데요. 3대 1 지금 네. 이겨낼 필요가 있으면 태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병준 선수 뒤쪽으로 내어줘야 되는데요. 오른쪽 남영수 수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듯한 현대인데요. 네. 잡혀있죠. 네, 락크 됐고요. 럭크 상황 다시 센터 쪽 왼쪽으로 노려봅니다. 네, 2대 1이죠. 2대 1. 네. 다시 페인트 동작 하지만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왔죠. 이번에 다시 럭크. 자. 모아 놓고 벌리는 작전. 자, 이번에는 상무의 수비진이 이전보다 조금 탄탄해졌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태클 이겨냈습니다. 서포트 해 주는 선수가 부족한데요. 이겨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끝까지 돌파. 남영 선수 트라이까지 성공시킵니다. 남영수 선수의 굉장히 센스가 돋보이는 플레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패스를 주는 척하면서 네. 태클이 저렇게 걸리지 않자 돌아서 나가서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사실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수적으로 불리했던 것이 남영수였는데요. 자, 보시면 내주는 척 하다가 아~ 안 되자 바로 수비를 4명을 네. 제쳤어요. 네. 7명 중에 4명이면 50% 이상 그렇죠. 선수가 잡으려고 했는데 네, 그것을 뚫고 들어간 남영수 선수입니다. 단 한 번에 턴 동작으로 네 선수를 제치고 본인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남영수. 네, 농구에서 피벗 동작과 같은 그렇죠. 네, 그런 동작으로 네 명을 제치는 남영수 선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네요. 사실 이렇게 네 명의 수비수가 있는 위치에 계속해서 본인이 돌파한다는 이 선택도 참 쉬운 선택은 아닌데요. 네, 그런 순간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컨버전 킥도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남영수가 첫 번째 컨버전 킥은 실패했습니다만 이번 컨버전 킥 성공으로 점수 12대 12 동점이 됐습니다. 본인의 트라이를 또 보너스킥을 네. 선동했기 때문에 7점의 득점을 올리는 남영수 선수네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른 시간에 따라잡게 된다면은 아주 후반전 시작이 산뜻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킥오프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용수 선수가 이 공을 따내는데 굉장히 특기가 있는데 네. 아, 좀 길게 연결됐었죠? 앞으로 놓쳤고요. 현대 네. 선수가 어드밴티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이 공격권은 상무가 가져옵니다. 네, 숫자가 많아요 지금. 오른쪽 측면으로 네, 이석균 선수. 자, 사이드로 네, 다시 한번 한성 선수. 이번에 태클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한 선수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아. 이 태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요. 공이 흘러 네, 빠져나왔는데요. 경합 도중에 앞으로 놓쳤네요. 노콘이 선언됩니다. 아, 지금 한 선수가 다리를 붙잡고 쓰러져 있는 상무입니다. 장성민 선수인데요. 네, 한국 럭비의 슈퍼스타 네,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네. 장성민 선수인데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민 선수는 부천북고를 졸업하고 네.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상무에 지금 입대해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한 플레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럭비도 중요한 것이 내가 언제 멈추는 것이냐, 언제 어디서 멈추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절제력이 필요한 스포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절제력에 반대되는 이 과감성에서 이전에 남영수 선수가 또 그런 과감성에서 또 트라이를 성공시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공을 차는 도중에 네, 발을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의 장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 네, 고의는 아니었던 걸로. 네. 스크럼이 형성됐습니다. 네. 포인트 입은 현대글로비스. 크라우치 마인드 셋 3단계로 네. 네. 이제 변경돼서 자, 킥 동작 오른쪽으로 풀어봅니다. 캐치는 성공했는데요. 태클도 들어왔습니다. 과감한 다시 한번 럭크. 네. 네. 반대쪽에 많이 비어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격 네. 상무 왼쪽에서 숫자는 부족한 현대글로비스 수비진 그리고 스피드로 네. 트라이 라인 안쪽까지 성공시키는 상무입니다. 와, 상무가 숫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패스 패스 패스만 했으면 됐는 상황에서 네. 현대 선수가 그걸 읽고 인터셉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공을 앞으로 놓치게 됐고 그 어드밴티지 주어진 공을 가지고 다시 보시면 네. 자, 여기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만 네. 이 공격권이 유지됐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들어갔었거든요. 패스를 했고 정영수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찬스와 위기, 다시 한번 찬스가 나는 그런 장면이 그렇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인터셉트밖에 없었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근데 그 공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렇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 공을 놓치게 됐고 그 공을 또 창무가 잘 찬스를 살렸습니다. 이 상대편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집중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인제 럭비에서는 특히나 그렇죠. 이번 컨버 즉시 실패로 돌아가면 점수는 12대 17. 상무가 5점 차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네, 5점 차라는 점수가 네, 트라이 하나면 또 뒤집어지는 네. 점수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기는 팀이 사실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또한 득점이 많이 나고 이 순간적인 방심의 상황에서 실점을 할 수 있는 것이 7인제 럭비인데요. 네, 10m를 안 넘어갔고요. 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못했죠? 가운데로 돌아와서 선대의 프리킥. 네. 상대 선수들은 네, 10m 라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상무 선수들은. 중요한 킥오프 찬스를 아쉽게 무산시킨 상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이병준의 킥오프. 이병준의 프리킥. 다시 한번 센터 쪽에서 네, 아 뒤로 패스 미스가 나왔는데요. 아 뒤로 놓쳤다는 심판의 사인이 있었고요. 그렇죠. 러크 다시 뒤쪽으로 흘러나옵니다. 정합하고 있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아 태클 잘 네, 들어왔죠. 하지만 이겨내면 패스가 좋았습니다. 패스 다시 패스. 다시 패스 좋습니다. 네. 패스가 살아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다시 네. 한번 아 한 번의 미스 플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트라이 성공합니다. 성공시킵니다. 남영수 연속적인 패스 플레이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상무 선수들이 한 번에 막을 수가 없었네요. 자 결국 이런 장면이 현대글로비스의 순간적인 돌파 장면 그리고 멋진 패스워크에 아주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태클에 걸리면서도 패스 공을 연결하고 그 장면이 지금 세 번, 네 번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득점이 나온 것입니다. 걸고요, 네, 다시 연결해주고 걸고 다시 연결해주고, 네. 자 여기서 남영수의 마지막 돌파와 트라이. 네, 이런 플레이를 오프로드라고 하는데요. 네. 오프로드 플레이가 잘 연결이 됐기 때문에 좋은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스웍이 팀워크와 또 오랜 훈련량, 많은 훈련량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성공됐고요. 남영수가 컨버저팅까지 성공하면서 결국 5점 차라는 것이 이렇게 빠르게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는 네. 19대 17. 역전이 됐고요. 네, 2점 차.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또 네. 이기고 있는 팀이 불안해질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컨버전 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 점수차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는 지금 이제부터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승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고 시간을 잘 보내는 것 그것도 이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기술과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현대글로비스 선수 교체 신민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김선구 선수가 나가고 네. 신민 선수가 들어왔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하지만 번에 한 번에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바로 차낼 수 없고요. 상무 집중해야 돼요. 10m 라인 넘어섰고 네, 괜찮아요. 네. 상무 상무가 공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집중력이에요. 이제는 승패가 갈리는 타이밍입니다. 이제는 누가 막느냐. 이제는 그렇죠. 예. 센터 쪽 왼쪽으로 상무는 단 한 번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정현수 선수 한 방에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불러요 끝까지. 왼쪽 측면에서 단독 돌파, 단독 돌파, 단독 돌파 뒤쪽에 패스 성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러크. 오릅니다. 네, 막아야 되고요. 현대는 상무는 마지막 기회예요. 페널티 주어졌고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빨리 준비하죠. 아 지금 오른쪽에 많이 비어 있는데요. 아 여기서 아, 네 빨리 공격 플레이 하는 도중에 상무가 공을 앞으로 놓쳤기 그렇죠. 때문에 아 안타깝게 경기가 종료되고 말았네요. 지금. 파울이 나온 다음에 상무가 빠르게 이어가려고 했던 이 플레이가 네, 앞으로 선진이 됐어요. 네. 아 선수 지금 이 장면에 오른쪽이 완전히 비어 있었고 빠르게 진행시키려는 선택은 좋았습니다만 마음이 좀 급했던 것 네. 같고요. 현대글로비스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었네요.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된다면은 컵 결승전에 먼저 안착하게 됩니다. 자 상무가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네요. 네 상무 선수 아주 좋은 플레이 보여줬고요. 네 마지막 2점 그리고 1분이 좀 아쉬운 상황이 됐네요. 자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4시 오후 4시 20분에 펼쳐지는 컵 결승전에 먼저 안착을 하게 됐고 상무는 이제 플레이트 리그로 가게 되겠습니다. 네 상무 선수들 다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굉장히 네. 좋은 플레이 해주셨고요. 네 현대와 한전의 결승전 대단히 기대됩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시선이 2대 1이죠. 예, 그렇죠. 베인트 동작 좋습니다. 같은 편끼리 부딪혔고 그대로 상무가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주인공은 이종갑. 이종갑 선수 연습.